여러분 깜짝 놀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광진구에 계신 특히 광진구. 아 그거 아세요? 멕시칸이라는 레스토랑이 광진구에 계신데 특히 가장 가까운 어린이 대공원 후문 바로 옆입니다. 교통편도 좋고요. 아 교통편이 좋은가? 네 교통편 좋은 편이죠. 그 정도면. 왜냐면 그 천호대로라고 하는 이 길이 바로 뭐 편도 한 4, 5차선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길로 쭉쭉 강동구로 넘어가는 하남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린이대공원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많이 옵니다. 여기에 5호선 지하철역 있죠. 주차 가능하죠. 바로 옆에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있습니다. 이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멕시칼리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밤에 많이 가는데 운동 삼아 산보를 많이 가는데 조그만한 곳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그러니까 동네 한쪽에 근데 동네 한쪽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면도로 안쪽이죠 굉장히 그러기는 하지만은 선화예술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쪽에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호평이 나 있는 평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줄도 서서 먹고 저는 그때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음식점이 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많이 그 운동을 가거든요.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타코. 제가 타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수까지 들어가 있는 타코.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했어요. 그때 멕시칸 동네에 가서 제가 뭐 없이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있이 사는 건 아닙니다만 없이 살다 보니까 멕시칸 동네에서 그 숙소를 만들어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행복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이런 영상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찍고 싶었는데 멕시칸 동네이다 보니까 멕시칸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특히 푸드트럭에서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와 너무 맛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타코벨이라도 들어오나 했더니 타코벨이 들어와서 타코벨 먹었어요. 아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타코벨 가끔 들려서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타코벨보다 진정한 멕시칸 음식을 타코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타코부터 뭐 강남 교보 옆에 있던 타코부터 뭐 어쨌든 타코 다니다가 타코가 보이면 어쨌든 가서 먹어봤습니다. 뭐 최근에 광진구청 옆에도 경찰서 옆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멕시칼리를 가고 나서부터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입구에 Authentic Mexican Food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 어쨌든 Authentic Mexican Food.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나서 맛보고 나서 그래 바로다 정말 정통인 것 같다 와 육즙하고 고소하고 그 섞인 그 맛 여러분 멕시칼리가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안 먹어봤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먹어본 멕시칸 푸드 인 서울 코리아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로 여러분들 오셔서 맛보셔야 돼요 이런 타코 이런 거기는 랩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이제 포크랩을 좋아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타코도 좋아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데 군침이 도네.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맛있는 거, 또 맛있는, 이건 뭐라고? 돼지고기 랩이야, 랩. 랩. 끝에 밑에를 쭉 밀어봐. 그렇지. 어? 맛있어? 근데 기존의 만두 맛하고는 다르지? 엄청 맛있는 거야. 맛있는 표현,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응? 고급진 김치만. 고수가 들어간 김치만. 다른 표현은 없어? 내가 마치 멕시코에 와 있는 것 같고. 맛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멕시컬 칼리. 뭐 하는 데라고? 타코를 파는 데. 멕시칸 정통 음식. 아까 영어로 뭐랬어? 까먹었지? 잘 먹었지? 오케이. 맛있게 먹었지? 오케이. 특별한 맛이었어? 오케이.